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강 건너 노래, 이육사. 제 이육사 노래 보면 뭐 항상 막 의지를 가지고 뭐 집중해가지고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반드시 뭐 남성적으로 반드시 뭐 독립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강 건너, 강 건너간 노래. 어? 그러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쓰면 여기서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의 소리가 강을 건너갔을까요? 강 건너간, 강 건너간 노래. 노래가 강을 건너갔다. 강을 넘어갔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화자가 강을 건너간 걸 수도 있어요. 아, 화자가 강을 건너갔다. 근데 그래서 노래는? 자기가 강 건너간을 노래한 거죠. 강 건너간, 오, 그러네. 화자가 강을 건너간 걸 노래한다. 오, 그것도 말 되네. 섣달에도,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보름달이 있는 밝이네요. 보름달이 있는 밤. 이제 섣달은 이제 막바지라는 느낌이 있고, 보름께 달 밝은 밤. 보름달이 있는 밤. 이렇게 시간으로 전제를 했고, 공간은 암내강. 깽깽, 깽깽. 의성어면서, 오를 때 쨍쨍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아주 차갑게 오르면 조이든 밤에. 그러면 요거는 공간적 배경, 요걸 시간을 나타냈으면 요거는 공간의 배경을 나타냈고, 요 달이 있는 밤, 이거는 다른 공간을 나타냈고, 밤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깽깽 조이든 밤, 추운 계절절 얼어서, 그럼 계절적 배경,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공간의 배경을 나타내주고, 밤에. 요게 밤인데, 밤에. 이렇게 나오니까 꼭 제목처럼 써졌어요, 꼭. 내 밤,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강을 건너갔소. 하고 소면, 갔소 하면 이야기하는 뜻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런 어투로 화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오, 그러면 강 건너의 하늘 끝이니까 아주 끝이라는 거죠. 뭐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끝에 사막도 닿은 곳.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늘 끝이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공간.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그럼 자신의 노래가 제비같이는 지규법이고 날아서 갔소. 그러면 여기까지 강 건너 부른 노래가 아주 먼 곳까지 갔어.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사막까지. 거네요. 자,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그러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겨집, 계집. 이게 욕 같지만 옛날에는 아, 사내남, 계집녀 해가지고 그냥 여자예요. 못 잊을, 잊지 못할 여자의 집조차, 조차, 비교급 조사고,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그럼 노래가 갔다고 했으니까, 노래는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우, 그만, 어느 모래벌에 떨어져 타서 죽겠소. 오, 그러면, 자, 보싹 보세요.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노래가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제비같이 가니까 이 노래가 날개를 지니게 되고, 어린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처음 날아간. 그러니까 노래의 날개, 노래, 제비 같은 노래의 날개가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벌, 이 사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모래벌에 떨어져 뜨겁죠, 사막이니까. 타서 죽겠소. 노래가 타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노래가 제비처럼 와서 지규법도 되지만, 어린 날개에 이렇게 막 화류법도 되고, 이 화류법도 되는데, 이 타서 죽겠소. 그럼 과장법도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막 얘기 또 나오네요.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어, 눈물 먹은 별들이, 뭐죠? 눈이 있고, 깜짝깜짝이야. 근데 여기에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별이 있으면, 이거를 눈물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눈물 먹은 것처럼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별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이제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어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이 별들이 조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조상 오는 밤, 좀 조상 귀신, 유학에서 이렇게 그러는데요. 유교에서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조상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조상님이 오시니까 상을 차려놓고 여기다가 숟가락하고 젓가락, 수저하고 그릇, 국그릇, 밥그릇 놓는데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 대접을 해드리더라도 수저를 하고 젓가락하고 국하고 밥하고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국이 밥이 있고 국이 있어야 되는데 요쪽에 앉은 사람을 대비해서 여기에다가 국을 놓고 밥을 놓고 여기다 국을 놓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혀서 나오죠. 밤은 옛일을 무지개 보다 비교적도 사고 곱게 짜내나니. 그러니까 옛날 일을 무지개는 아름답잖아요. 빨간 옷, 초파란 뭐 여러 가지 색깔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추억을 짜낸다. 밤은 그 밤에는 옛날 일을 무지개처럼 무지개보다 더 곱게 추억을 생각해낸다. 이걸 짜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한 가락, 노래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른 노래는 여기에도 있지만 그 강 너머로, 그 밤에 강을 넘어갔어. 그러니까 사연이 돼서 넘어갔어. 그럼 이 강이 뭘까? 강은 역사의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세와 이세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세상하고 바라는 세상을 나눌 수도 있는 이 강이 뭔지에 따라서 이 전체의 이 시가 해석이 달라질 듯 합니다. 자,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어 눈물 먹은 별 조상 오는 밤, 밤에 밤 짜내고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갔소 타서 죽겠소 어린 날개가 못 잊은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그러면 추억을 떠올렸다 라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달성하지는 못했네요. 쉽지는 않네요. 도대체 뜻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시적 화자는 이쪽 강에서 저쪽에 있는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여기서 노래를 그리움의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시적 화자일 수도 있는데 청자는 여기에 내가 노래 불렀소 하고 여기에서 청자에게 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못 잊을 계집이고 이게 얘는 계집애고 여기는 청자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했네요. 옆에 꼭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황이고 감정은 슬픔, 비애. 글쎄요. 내가 부른 노래가 강을 갔는데 그만 그 널개가 어느 모래벌에 떨어져서 타서 죽겠어.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는데, 이 계집애가 이걸 들었을까,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안타까움. 안타까움이나 그리움이나, 아니면 안타까움, 그리움.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 건너갔어. 안타까움, 그리움. 애잔함. 애상. 여기에 보면 뭐 갔소 그 다음에 여기는 밤 이렇게 끝내는데 여기서 타서 죽겠소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네요. 오늘로 보면 밤이고 갔소가 있으니까 가군을 주면서 흐름에서 요 타서 죽겠소 그래서 안타까움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구조가 잘 내려가다가 여기서 변격을 줬으니까 변화를 줬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심상으로 보면 보름달 뭐 시각이고 깽깽은 청각이고
노래는 청각이고. 아니, 공감각 아닌가요? 노래는 제비가 지나가서 갔다 했으니까. 기교법이고, 노래가 날아갔다. 아니, 형태, 무형이 유형으로 된 걸 뿐이지. 공감각은 감각이 똑같이 두 개니까. 아, 오케이. 개 집에. 그만 모래벌에 타서 죽었어. 타서 죽다. 별들. 시각. 여기 눈물, 그러니까 뭐 슬픔도 되긴 되겠네요, 슬픔. 무지개보다 곱게 짠해 나니, 와락, 가락, 물은 동이 갔어. 표현 방법? 뭐, 직유법이나 비유법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 무형을 유형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좀 어렵게 썼어요. 그러면 이 강, 이 강의 의미가 뭐냐? 이 겨집은 뭐 어떻게 해석했죠?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집조차. 집이 없다. 거주한 곳이 없다. 정착되지 못했다. 떠돈다.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강가에서, 이렇게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잊지 못하는 여자에게 노래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자락 했어 그리움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듯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 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이 겨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이거에 따라서 강과 겨집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사막은 또 뭐 사막 떠도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극악의 조건에서 아주 한계의 상황에서 이 겨집을 찾으러 간다거나 계집 그러면 요 조상도 조상 오는 밤 눈물 먹은 조상 오는 밤 그것도 조상님 오는 밤 푸른 하늘이 덮어 사막은 끝없이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했을 때 이 조상이 이 상 죽은 사람 조문하는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조상이 조상님이 온다는 것보다 그게 맞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단 죽은 상태네요 그러면 이게 레테의 강이 될 수도 있는데 조상이 조상님 오시는 것보다 상당에서 눈물 먹을 때 슬픈 별들이 조상 온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조문 간다 상 이렇게 상갓집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자로 써지는 그런데 조상하는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니까 이게 짜낸다 눈물을 짜낸다 하는 것처럼 추억을 짜낸다 즐거움을 짜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즐거움을 짜낸다 그러면 이렇게 노래가 한이 맺힌 추억하는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어린 날개가 지쳐서 그죠?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가기는 갔지만 노래가 가기도 하고 노래가 가다가 모래벌에서 타서 죽고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도 어느 정도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잡혔는데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비교하면서 보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